gotta get up. Hey, 최신 인기 가요는 물론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휘리릭 날아가 추억 속의 가요까지 함께 만나봅니다. 최신 인기 가요와 추억의 가요 톱 10을 동시에 잡는 차트. 러브 게임만의 크로스 차트 금주의 인기 가요 톱 10. 개그맨 유재필씨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세대 MC를 꿈꾸고 있는 이슬재 느낌필 느낌 있는 남자 제아필이에요. 유재필씨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이분이 오셨네요. 드디어 하덩운디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하성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말 너무 오랜만이죠. 오랜만이에요. 진짜 이 코너를 처음 같이 할 때만 해도 하성운씨를 제가 그냥 메인 보컬로만 집중했었는데 네. 지금은 뭐 아티스트가 돼가지고 프로듀서로 정말 너무나 큰 성장을 해서 컴백했습니다. 하성운 PD님과 함께하는 그렇죠. 프로듀서 아니야. 아티스트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온 기분이 어떻습니까? 일단은 샵에서 좀 이렇게 자주 그렇죠. 뵈서 샵 같은 샵이죠. 네,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 유재필 씨는 네. 그 전 처음 본 줄 알았는데 전에 뵌 적이 있었더라고요. 아 맞아요. 아 성훈 씨 우리 그때 재밌게 놀았는데 가위바위보 네. 하면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제가 앨범에 네. 좀 이따 좀 다 수정을 할게요. 처음 뵀다고 좀 적었는데 아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렇군요. 올해는 또 처음 보는 거니까 네네. 정말 너무 큰 성장을 해서 저는 뭐 수록곡부터 사실 다 듣잖아요. 하성훈 씨 작품을 감사합니다. 근데 뭐 블루 때도 그렇고 벗 때도 그렇고 수록곡을 다 들어보면 정말 그 수록곡이 다 하성운 자작곡인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메인보컬로 노래 잘하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 곡을 잘 썼나 이 친구가?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네. 이번 앨범에 네. 1번부터 6번 트랙을 제가 쭉 들어보니까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의 보컬이다. 귀가 그 감미롭죠. 그러니까 귀가 이제 시원해지고 네. 힘도 있고 섹시하기도 하고 이번에 특별히 네. 그렇게 좀 창법에 보컬에 좀 욕심을 유독 내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실 첫 번째 미니 앨범 두 번째 미니 앨범은 제가 이제 자작곡 예. 이제 수록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이제 스타일 많이 움직였는데 네. 이제 이번에는 세 번째는 조금 더 저의 새로운 모습과 좀 새로운 색깔을 찾고자 네. 해서 좀 이제 다른 분이랑 협업도 하고 해가지고 창법도 좀 다르게 해보고 네. 어쨌든 그 노래의 스타일에 부르다 보니까 네.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진짜 1번 트랙을 듣고 6번을 들으면 이게 같은 사람이 부른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많은 성장을 해서 원래 그렇게 잘했어요? 아니면 이번에 칼 갈고 연습을 열심히 더 노력을 했습니까? 이번에는 이제 녹음을 하면서 그 부스 안에서 연습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하면서 그전에는 어쨌든 그냥 제가 편하게 하고 그냥 하면 됐는데 이번에는 좀 녹음을 하면서 조금씩 꾸면서 해가지고 예. 조금 노력을 해봤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부스라면 어느 정도 크기의 부스죠? 그냥 녹음 부스요. 그냥 조그만. 네. 조그만 곳에서. 네. 네. 뭐, 네네. 사실 버드 같은 그런 곡을 하성훈 씨가 잘 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곡들도 많이 써놨는데 이제 이번 앨범에는 컨셉상 네네. 그런 곡들은 좀 빠지고 네, 맞아요. 다른 느낌의 곡들이 들어왔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쓴 곡도 많이 있는데 이번 앨범에는 좀 못 들어가. 네. 상황이었죠. 네네. 다음 앨범에 예, 또 네. 편안한 느낌으로 또 낭만 로맨틱하게 네, 한번 부탁드려요. 아니, 선배님 네네. 인트로를 너무 길게 하셔서 제 코너가 지금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유재필의 클라스가 네, 지금 너무 관심을 가져주셔서 네. 우리 인사만 하고 바로 들어가거든요. 성훈 씨. 근데 너무 궁금한 게 많으신가 봐요. 제 네. 코너가 위태위태합니다. 느낌 있는 클라스 네. 시작할게요. 네. 저도 사실 대본을 받았는데 네. 언제 이거 들어가는지 타이밍을 보고 있었어요. 네. 제 개인적인 궁금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 코너 살려주세요. 네, 네. 들어주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시작해 클래스 워드 클래스 오우 유니버셜 클래스 유재필의 느낌 있는 클래스 필이 팍팍 오는 하성운의 클래스입니다. 2019년에 버드로 솔로 가수 데뷔라는 날개를 달았고요. 이후에 자작곡, 콜라보레이션, OST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이면서 장르가 하성운이란 수식어까지 get! 컴백할 때마다 음악적으로 리즈 갱신하는 하성운 클래스! 하성운 매력에 빠질 준비 됐습니까? 네! 목소리가 작아요. 되셨나요? 네! Get ready로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가고 있는 하성운 씨와 금주의 인기가요 톱10 달려봅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미쳐
오늘 하성훈 씨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하성훈 씨가 이번에 인터뷰한 내용 중에 솔로 남자 가수로서 자리매김하고 싶다 이런 인터뷰를 제가 봤어요. 네. 그래서 이미 솔로 가수로 큰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오늘은 추억의 솔로 가수와 현재의 솔로 가수로 크로스 차트로 이어드리겠습니다. 아, 네. 먼저 추억의 솔로 가수부터 시작할게요. 가시죠. 이분의 유혹에 안 넘어갈 수가 없었죠. 섹시 퀸 아이비가 추억의 솔로 가수 7위 차지했습니다. 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그리고 있습니다. 아이비 씨가 섹시 퀸, 섹시 되고 또 큐트 되고 우리 하성훈 씨가 섹시 되고 큐트 되잖아요. 둘 다 되는 남자. 네, 둘 다 됩니다. 예. 아직까지 저도 잘 모르는 거 있어요. 다 되죠. 네,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했던 거는 이번에 궁금스 예, 이 네. 얘기부터 먼저 할게요. 자작곡으로 네. 실으셨는데 네네. 사실 뭐 트랙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너무 궁금해서 또 본인이 이제 귀엽게 보이고 싶어서 궁금스를 만들었대요. 네. 근데 뭐 작업이 쉽게 진행이 됐는지 아니면 여러 번 수정을 한 건지 뭐 그 TMI 좀 알려주세요. 이 노래는 너무나 쉽게 잘 진행이 됐어요. 쓱쓱쓱 썼어요? 네네네. 가장 좀 좋아하는 파트 네. 좀 귀엽게 한 두 소절만 불러주실 수 있는지 가능한가요? 네. 네 한번 불러드릴게요. 녹음실에서 부르고 이거 한 번도 안 불러보셨죠? 네네네. 그래서 오늘 정말 귀엽게 하성훈 씨 귀엽게 부탁드려요. 네 근데 지금 목소리가 네. 조금 이제 귀엽지 않아서 아 그 네. 자체로 귀엽습니다. 성훈 씨 해보겠습니다. 아, 네네. 5, 6, 7, 8 오늘도 난 궁금 스마름 마름 펴 온 세상이 궁금 스마름 마름 대구르르 굴러가다 보면 언젠가 도착하겠지 어느새 12시가 지났어 맨날 맨날 또 실패야 와 야, 나 궁금스 무릎무릎표 여기가 진짜 너무 좋아했는데 역시 하성훈 씨도 그 파트를 딱 불러주네요. 네, 네, 좀. 이거는 제가 부르면 안 될 것 같아요. 이 느낌이 안 돼요. 저는 이거 정말 춤 예쁘게. 이건 성훈 씨만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네, 춤하고 귀엽다. 네네. 근데 이 노래가 약간 소연 선배님한테 좀 잘 어울리는 게 소연 선배님 너무 궁금해 많이 하셔거든요. 네. 그래서 평소에 궁금해 많이 하시니까 이 궁금스 노래에 너무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이 성훈 씨에 대해서도 궁금해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저는 사실 이번 앨범에 만든 이야기가 가장 궁금하죠. 네. 네. 트윙클을 만든 그 뒷얘기가 너무 궁금. 가사 쓴 뒷얘기 뭐 이런 거는 수정 많이 안 했습니까, 트윙클은? 트윙클은 이제 처음에는 가이드가 있었어요. 네. 가이드에서는 이제 딩굴딩굴이라고 네. 있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좀 풀어볼까 하다가 대굴대굴. 네, 뭐 딩굴딩굴, 대굴대굴 뭐 이런. 빙글빙글. 빙글빙글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봤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뒹굴고 어떻게 빙글빙글 거릴까 네. 생각을 하다가 그냥 조금 연인 사이에서 네. 조금 이제 어쨌든 너무 서로 사랑하지만 한 명이 너무 머리 꼭대기 그렇지. 있는 거예요. 갑과 을이 있죠. 갑을이 보이지 않는 갑을이 네. 있으니까 네. 좀 내려와라. 네. 귀엽게 약간 좀 네.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여러분 노래 꼭 한번 들어보세요. 마지막 트랙에 진짜 내가 하성훈이다. 나의 보컬은 이렇다. 정말 그 막 거의 내공이 왜 얘기하시다 마세요. 아, 네. 너무 감동이라 노래가 또 우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또 차차 네.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7위 공개합니다. 네 노래 중독성에 빠질 준비 퍼포먼스에 놀랄 준비 저성훈이에게 입덕할 준비 다 되셨죠? 네! 네 무대를 찐으로 즐기는 하성훈이 최근 솔로 가수 7위를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와. Get ready!
하성운 Get Ready 바로 이 곡입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으면 어, 이 목소리가 그 하성운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성운이 맞습니다. 굉장히 변신이 많이 돼가지고 스스로 조금 부담스럽진 않았어요? 처음에 곡 작업할 때. 저는 되게 만족하면서 녹음을 했고 예. 했습니다. 그러면 오렌지 컬러 헤어는 어떻습니까? 어, 만족하셨나요? 이거 쉽게 도전하기가 어려운데. 그래서 사실 빨리 활동 끝나고 예. 다른 색으로 염색을 하고 싶어요. 왜요? 너무 잘 어울리는데. 아, 좀 주황색이 부담스러운데 예. 앨범 컨셉에 좀 맞추고 노래 컨셉에 맞추려고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주황색으로 해봤어요. 이 브러스 소리하고 그 오렌지 컬러하고 찰떡이에요. 그래요. 하성 씨. 네, 진짜. 그래서 제가 주황색을 골랐습니다. 예, 다른 컬러도 좀 생각을 했다가 오렌지가 된 거예요? 아니면 처음부터 오렌지였어요? 처음부터 오렌지였고 처음부터. 밝은색 쪽에서 찾아보자 해서 그 안에서 이제 주황색을 첫 번째로 네네. 골랐어요. 평소에 오렌지 색깔 좋아하셨던 거예요? 아니면 오렌지를 좋아하신다거나? 아니요, 오렌지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곡 느낌에 맞춰야 네네네. 되니까. 예,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궁금한데요. 네. 와이어 많이 아팠다고. 네, 맞아요. 예. 아니 그럼 얼마나 촬영해서 그 분량이 나온 거예요? 몇 시간 촬영해서? 아, 저는 1시간? 이틀 와이어요. 그 와이어, 예. 와이어는 1시간 정도 촬영했던 것 같고요. 아. 사실 뭐 이번에 뮤직비디오 하면서 많은 걸 해봤어요. 와이어도 해보고 수중 촬영. 네, 수중 촬영도 해보고. 그 수중 촬영은 얼마나 촬영해서 물에 얼마나 들어가 있었는데 우리가 그 분량 보는 거예요? 엄청 오래 있었고 그리고 카메라도 갈아야 되니까 또 대기를 했고 이제 아이고. 수건에 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물 안으로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니까 이게 처음에는 제가 잠수를 해서 밑으로 들어가는데 몸이 뜨죠? 이제 수압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숨을 오래 못 참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빨리 올라가서 계속 촬영을 못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이제 돌을 차고 이제 호흡기를 차고 밑으로 내려갔어요. 돌을 차셨구나. 밑으로 내려가서 돌 빼고 이제 호흡기 떼고 이제 저는 눈 뜨고 숨을 참고 이제 밑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호흡을 조금 들어 마시면 살짝 위로 떠요. 그러면 그 상태에서 이제 위에서 사인을 줄 때까지 기다리다가 큐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뜨고 있어서 빛을 찾아요. 빛을 찾고 그 빛을 따라 이제 수영을 해요. 그리고 이제 숨이 점점 차잖아요. 이제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몇 장면이 나온 거예요. 아니, 해녀야 뭐야. 진짜 거의 해녀 느낌이잖아요 지금. 네, 아니,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네. 아니 근데 그런 거 치고는 얼굴 좀 타이트한 샷을 저희가 보고 싶었는데 있었는데 왜 안 쓰셨을까요? 있었어요? 네네. 뭔가 약간 물에 너무 오래 있어서 살짝 불어서 그런. 아니요 네. 괜찮았어요 나름. 근데 그래요? 네, 그게 다 못 썼나 봐요. 뮤직비디오 감독님 하성운 씨 원샷 바스트샷 얼굴 좀 그죠. 네. 비하인드 영상 좀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네. 예. 저한테 있었던 것 같은데 영상 나중에 혹시 풀어주세요. 하성운 씨 풀어주세요. 네네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 저 혹시 그래서 그런 눈빛 연기나 뭐 이런 거 좀 보고 싶은데 네. 나중에 꼭 풀어주세요. 아니 네. 여기 카메라에 그냥 살짝 이렇게 눈빛 연기 보여주셔도 될 것. 아, 그 물 안에서만 할 수 있는 거죠? 네, 여기서 못 하고요. 다음에 수영장에서 한번 봬요. 차라리 그게 낫죠. 네. 이제 뭐 사실 뭐 깽깽이 춤도 뭐 골반까지 함께 쓰라고 뭐 이 영상은 제가 하셨구나. 봤는데 모든 영상을 다 봤습니다. 그 춤 너무 좋아요. 예, 혹시 그 연습하는 분들께 팁 드릴 거 있나요? 이렇게 연습해 봐라. 사실 깽깽이 춤이 뭐 일어나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들을 수가 없네. 근데 네네. 이제 깽깽이가 그냥 깽깽이가 아니고 네. 약간 예? 골반을 아니 골반을 안 써도 됩니다. 그냥 좀 박자를 늦게 쓰세요. 늦게 써서 발을 가져와야 돼요. 아, 네네. 정박에 가져오지 말고. 지금 여기 영상이 네, 영상 나와요. 이거 끝나고 다 보실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예. 네. 아, 또 하성훈 씨가 나네요. 직접 여러분들 일어나네요.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목소리 크게 해 주시면 돼요. 이거잖아요. 예. 네. 깽깽이죠. 그 깽깽이. 이걸 늦게 가져가야 돼요. 여기 늦게 끌면서 오빠 여러분 무게 중심이 가면서 끌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끝나고 나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네네네네. 저희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이렇게 되면 훨씬 더 멋있는 라인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뭐 발까지 바꾸면 조금 네. 더 디테일하게 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포인트가 있네요. 이게 할듯 말듯 레디 챌린지를 한번 해야 되는데 끝나고 한번 네네.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와, 백수단 선배님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우와, 진짜
경고조차 기계적으로 할 것 같은 뮤지션이죠. 리액션계를 뒤집어 놓은 박미경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6위 차지했습니다. 우와 진짜 멋있어. 2부의 경고 흐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6위 공개합니다. 네, 혼자서 노래, 춤, 제스처, 표정, 연기까지 일품으로 해내는 뮤지션이죠. 대세 오브 대세 청하가 최근 솔로 가수 6위를 차지했습니다. 벌써 12시 흐르고 있습니다. 청하 씨는 뭐 퍼포먼스도 퀸이지만 드라마 OST 신흥 강자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 하성훈 씨가 또 워낙 좋은 보컬이기 때문에 떠오르는 OST 킹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꽃파당도 잘 들었었고 아유, 그리고 SBS 드라마 더 킹 영혼의 더 공주에서 네네네. 아 진짜 너무 멋있는 거예요. 허리 인 러브. 그거 녹음 금방 쉽게 했어요? 아니면 고생 많이 했어요? 고생 많이 했어요. 아 왜요 왜 이유는요? 그때 목이 되게 잠겨 있었고 그날 따라 목도 잠겨 있었고 약간 코 맹맹이 소리가 좀 있어서 쉽지 않았는데 네 그랬죠. 어렵게 어렵게 녹음한 거였어요. 네네네. 아 그러면 이 곡 두 소절 가능합니까? 어? 생각나나요 가사가? 네네네. 어 생각나요? 오늘 네네. 뭐든지 다 해주시는 하성훈 씨와 함께하고 있네요. 왜냐면 이건 직접 사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어서 이 곡은 여러분 콘서트 정도 가야만. 콘서트 때도 못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콘서트 때 할 계획이 있나요? 아직은 없죠? 네, 그러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어요. 한 두 소절만 부탁드립니다. 네. 예, 가장 좋아하는 네. 부분. 그냥 기적 같은 사랑이 내게 온 거죠. 기다려왔던 이 사랑에 잠 못 드네요. 기다려 맥시무스. 진짜 여러분 진짜 이민호 씨의 얼굴이 안 보일 정도로 그런 보컬이에요. 진짜로. 진짜로. 네. 얼굴 빨개지셨는데 선배님. 너무 이 노래 듣고 싶었고 네. 시간 가능하면 지금 12월 이야기 지금 청하 12시 나와서 그러는데 12월 이야기. 12월 이야기요? 겨울에 정말 그 곡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가사가 생각이 나나요? 네 그것도 한 한 소절. 하성훈 씨 미니 콘서트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찾아온 12월의 계절 차갑던 이 겨울날 좀만 더 불러준 한 걸음 괜찮아. 아니, 너무 충분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너무 충분해요 진짜. 여러분 이 곡은 하성훈 씨 자작곡인데 이 곡 정말 제 개인 추천곡이에요. 이거 자작곡이었어요? 다시 돌아온 12월 이야기라고 제가 12월에 남친 없을 때 얼마나 이 곡으로 많은 위로와 힐링을 했는지 12월 이야기 여러분 꼭 검색해서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겨울에 냈던 네네네, 맞아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들어도 너무 좋은 곡이니까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 그때 나온 곡이잖아요. 네네네. 여러분 많이 검색해서 네. 들어주시길 부탁드려요. 들어주세요. 이번에는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숨소리 하나조차 허투루 쓰지 않는 분입니다. 노력의 아이콘 비가 추억의 솔로 가수 5위 차지했습니다.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 박소현의 러브게임, 금주 인기가요, 탑10 대왕그룹 하성훈 씨, 개그맨 유재필 씨 함께하고 있고요. 이 방송이 끝난 뒤에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SBS 라디오 에라오 너튜브 계정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데요. 너튜브 검색창에 하성훈 박소현 혹은 하성훈 러브게임 검색하시면
오렌지 컬러의 하성운 씨의 빛나는 미모를 보실 수 있습니다. 안 보시면 후회합니다. 오늘 네. 진짜 꼭 보세요. 아, 보셔야 돼요. 네네.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5위 공개합니다. 이별 후 감정을 헤이즈스럽게 가사에 담아냈죠. 많은 분들이 공감하는 노래를 만드는 싱어송라이터 헤이즈가 최근 솔로 가수 5위를 차지했습니다. 널 너무 모르고 흐르고 있습니다. 헤이즈 씨가 이 방송 러브게임 나와서 우리 같이 하성훈 씨 칭찬한 거 네네. 들으셨죠? 아 들었어요. 네. 진짜 칭찬을 저희가 엄청 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하성훈 씨와 함께 작업한 내 눈물 모아 여러분 또 많이 뭐 검색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 네. 헤이즈 씨도 콜라보를 엄청 많이 하잖아요. 실력자들과. 그러니까요. 근데 하성훈 씨도 콜라보. 네. 라비 씨와 네? 예 제가요? 라비 씨 네 라비 씨와 작업을 했던 얘기를 제가 듣고 아 들으셨나요? 너무 너무 기대하고 오, 있거든요. 네네. 조금 여름에 맞는 좀 이번에 좀 폭염을 네. 날려버릴 만한 그런 청량한 네. 그리고 뭐 또 엄청난 노래가 아 근데 라비 씨가 곡 잘 쓰잖아요. 네. 근데 어렵기도 하잖아요. 네. 보컬 할 때 어땠어요? 그래서 사실 여태 저한테 보내온 노래들 몇 곡 돼요. 예. 근데 제가 깠나요? 형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맞아요. 다시 써와. 다시 써와. 아니 뭐라 해야 되지? 너무 어려워요? 저를 제가 돋보이는 예. 그런 파트라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멜로디 저랑 어울리는 그렇죠? 저랑 어울리는 느낌의 곡이 아니어서 아, 그러니까 본인 랩이 돋보이는 아, 뭐 그렇다고 보기엔 좀 그렇고 그냥 제가 저랑 잘 안 맞았던 것 같았어요. 네. 그런 제 노래 네네. 그 노래. 아, 그래서 그 깠을 때 거절했을 때 라비 씨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니 인정하더라고요. 아, 제가 얘기했을 때 하영 네. 근데 이런 거보다는 이런 쪽이 나랑 더 잘 어울리지 않아? 그렇죠. 이렇게 딱 얘기했을 때 네. 너 말이 맞다 이러면서 또 아. 이제 어떻게,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7.8기로 성공을 하신 거네. 라비 씨 입장에서는 그렇네. 아 네. 그렇게 되면 하성훈 씨가 원하는 멜로디에 원하는 느낌의 곡을 네네네. 녹음한 거예요 그러면? 네네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럼 진짜 좋은 곡이네. 예, 그 곡을 들을 우리 하늘들에게 팬들에게 뭐 팁 하나 뭐 요렇게 요런 거 포인트를 좀 들어주세요 알려주세요. 어 일단은 저의 청량한 고음. 아 고음 아 네. 그래 그 중요하죠. 네. 하늘을 찌르는 네, 청량한 고음. 네, 청량한 고음이 제일 포인트인 것 같아요. 제일 시원시원하면서 네. 그냥 듣기 좋은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 네. 어, 나의 고음에 주목해 달라. 그리고 여러분 뮤직비디오 아직 촬영 안 했지만 또 뮤직비디오도 나올 예정이니까 우리 하성훈 씨의 청량한 미모 기대도 됩니까? 아 뮤직비디오요? 네. 그거는 이제 사실 찍을지 안 찍을지는 지금 모르겠는데. 아 촬영해요. 아 한번.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짧게라도 1초만이라도 괜찮으니까. 아니야 라비 씨는 본인의 음악에 욕심이 있어서 아마 촬영을 네. 할 것 같은데 청량한 두 분의 모습 저희가 그냥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아 진짜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뮤직비디오 네네. 기대할게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공개합니다. 발라드뿐만 아니라 흥나는 댄스 음악까지 다 잘했죠. 반전 매력의 왁스가 추억의 솔로 가수 4위 차지했습니다. 오빠 그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4위 공개할게요. 나 이토록 사랑할 수 있었던 건 MSG 없는 담백한 목소리로 귀요강시켜주는 뮤지션입니다. 고막 남친 폴킴이 최근 솔로 가수 4위를 차지했습니다. 따뜻한 이해로 다 안아줘서 너를 만나 흐르고 있습니다. 폴킴의 발라드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우리 또 하성훈 씨의 보컬, 하성훈 씨의 발라드를 사랑하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 이거 뭐 강한 음악만 잘하는 게 아니니까. 아, 오늘 진짜 제가 주인공인 건가요? 아, 주인공이죠. 네. 오늘 씻을 때 들은 노래 제가 있거든요. 네. 하성훈 씨. 아.
뭔가 같이 소개하는 시간인 줄 알았는데 저한테 질문이 되게 많네요. 아니 그럼요. 오늘 성훈 씨만을 위한 저 날이에요? 네. 네. 아, 성훈 씨는 답만 하시면 돼요. 우리 질문하면 답만 해주시면 되고. 네. 알겠습니다. 라이를 지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라이요. 근데 콘서트에서 부르면 좋겠다라는 그 방송 제가 보고 영상 보고 진짜 이게 이루어질까 정말 저는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콘서트에서 이거 꼭 듣고 싶습니다. 네. 예. 어떻게든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정말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네네. 올해가 가기 전에 콘서트 꼭 하면 좋겠어요. 저도요. 네. 콘서트 참여. 아, 저는 가야죠. 제 자리는 미리 빼놓으신 거 아니에요? 아, 안 빼놨어요? 지금 얘기를 좀 해놓을게요. 아, 선배님, 이래놓고 아니, 그날, 아, 미안해, 라이, 나 안 갈게. 거짓말 치신 거 아니에요. 저 제 자리 빼놓으신 걸로 저 알고 무조건 있었는데. 빼놔야 됩니다. 왜냐면 진짜 저에 대해 너무 많은 걸 또 알고 계시고 너무 공부도 해주셔가지고. 그럼. 너무 감사해요. 진짜. 그때는 12월의 이야기를 네. 연말쯤에 불러주셔야 되고, 제가 곡 선정도 다 이게 라이드 해주셔야 되고 지금 할 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제자리도 하나 있으신가요? 아직은 없는데요. 네, 일단 소연 누나 거부터 일단 천재. 일단 네. 저부터 가방 속에 네 들어가서. 왜냐면 같이. 너무 진짜 오시면 재밌어하실 것 같아요. 노래를 다 아시니까. 네. 네. 라이 두 소절만 좀 부탁드려요. 여기가 라이요. 콘서트장이라 생각하시고 두 소절만 하성훈 씨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아아아아아 디시노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하루도 여전히 가 디시노 가끔은 추억에 잠겨도 잘 지내 생각보다 디시노 네. 하성훈 씨가 얘기하지 말고 그냥 노래를 쭉 1번 트랙부터 그냥 이렇게 한 두세 소절씩 부를 걸 그랬나 봐요. 아, 레이지 러버스 이거부터 그냥 좀 부를 걸 그랬습니다. 아, 진짜 아니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떻게 저런 음색이 나오죠?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냥 정말 목소리 자체가 그냥 최고의 보컬이라서 이번 앨범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네, 최고네요. 최고. 자신감이 또 생기네요. 아, 그럼요. 여러분 이번 앨범 많이 검색해서 들어주시고요. 계속해서 네.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자켓 펄럭이면서 댄스곡도 찰떡 소화한 영원한 매실 왕자 조성모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3위 차지했습니다. 지금 흐르고 있습니다. 조성모 씨는 뭐 광고가 워낙 유명하잖아요. 20년 만에 또 다시 찍은 광고. 널 깨물어주고 싶어. 유명한 멘트인데 혹시 하성훈 씨 귀엽게 카메라 보시고 너무 잘하신다. 가능한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널 깨물어주고 싶어를 귀엽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 그럼 선배님이 한번 보여주셔야 돼요. 제대로. 너 깨물어주고 싶어. 아! 자, 5, 6, 7, 8. 너 깨물어주고 싶어. 아, 네! 하성훈 씨, 저 이거 내일 밤에도 같이 놀자 귀여운 버전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지금 같은 거로 내일 밤에도 같이 놀자. 맞습니다. 5, 6, 7, 8. 내일 밤에도 같이 놀자. 됐어. 자, 오늘 끝났나요? 그럼요. 이제 올 여름 제가 시원하게 보낼 수 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성훈 씨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아니, 사랑 고백을 여기서 하신다고요, 선배님? 아, 진짜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저 맨날 하성훈 씨 영상으로만 봐가지고 이렇게 직접 본 지 되게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직접 한번 직관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아, 뭐든지 해주는 남자 하성훈 씨와 그렇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랜만에 왔으니까 다 해주셔야죠. 네. 네, 예. 다 하고 갑니다. 네, 광고 얘기 나와서 얘긴데 사실은 네. 이제 하성훈 씨가 했던 광고 제품들을 집에 전시를 해놓은 네네. 굉장히 맞아. 인상적인 혹시 네. 집에다 또 전시해놓고 싶은 제품 있습니까? 광고 제품이요? 네. 뭐가 있을까요? 오렌지 컬러니까 뭐 예를 들면 탄산이나 오렌지 관련된 뭐 헬라봉 이런 뭐 거 그런 거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뭐 헬라봉도 좋고요. 네. 뭐 오렌지 마시면 다 좋지 않을까요? 예. 감귤 뭐 초콜릿? 그렇죠. 네, 뭐 감귤 주스. 주스. 네, 뭐 환타도 있고. 네, 그렇죠. 탄산 음료 있고. 아, 맞다. 네. 뭐 하고 싶어요? 네? 뭐 하고 싶어요? 저는 뭐 사실 라면? 라면도 좋고요. 아, 라면. 오렌지 라면은 없잖아요. 약간 그냥 약간 오렌지색 계열의 라면이 있긴 있죠. 그런 매운 라면 하면 그쵸? 되죠. 네. 핫 라면. 네, 뭐 감귤 맛. 아. 뭐 뭐든. 감귤 맛 캔디 하면 되는데. 이번에 캔디 챌린지 한 거 봤거든요, 제가. 아, 보셨어요? 봤죠. 진짜 뭐. 네. 뭐 집에 가시면 챌린지. 그것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하성훈 씨 영상 계속 보고 있어요 요즘에. 네, 캔디. 캔디
어, 네. 감귤 캔디 하면 너무 좋겠다. 어, 시켜만 주시면. 네. 광고주 여러분 연락 주세요. 연락주세요.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3위 공개합니다. 목소리에서 꿀맛이 느껴지는 뮤지션이죠.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음색 요정 볼빨간 사춘기가 최근 솔로 가수 3위를 차지했습니다. 빨간 사춘기 큰 사랑 받고 있는 곡입니다. 품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공개합니다. 성 발라가 아닌 성 댄스의 모습을 보여준 레전드 댄스곡이죠. 현재 진행형 레전드 성시경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2위 차지했습니다. 미소 천사 흐르고 있고요. 계속해서 최근 솔로 가수 2위 공개할게요. 2020년 대한민국을 춤추게 만든 노래죠. 찐 아티스트 지코가 최근 솔로 가수 2위를 차지했습니다. 아무 노래 흐르고 있습니다. 이 챌린지가 큰 사랑 받았잖아요. 아무 노래 챌린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Get Ready 챌린지에 대한 계획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어, 과연 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조금 이제 안무가 형이랑 네. 좀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요. 최영준 씨랑. 네네. 그 깽깽이 춤 좀 넣어가지고 하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예. 네네. 사실 원래는 계획이 이제 좀 밖에서 좀 사람 많은 곳에서 이제 좀 이게 좀 옛날에 나온 거여서 안무가 네. 그래서 해보자 네.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또 못하게 됐죠. 아... 다 같이 이제. 홍대에서 그렇죠. 다 같이 걸어 그렇게 걸으면 네. 재밌을 것 같아서 그 횡단보도 흰색 줄만 건너는 그 네, 그런 아이디어 있잖아요. 어. 횡단보도 네. 흰색만 밟기 약간 아, 그런 네. 거 있잖아요. 어, 야외에서 하면 횡단보도나 이런 데서 네. 하는 것도 괜찮을 네네네. 것 같아요. 근데 또 야외 나가기가 또 쉽지 너무 않으니까. 더워서 네. 네. 챌린지 뭐 또 어떤 기회를 통해서든 기대하고 있을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지코 씨가 정말 많은 뮤지션들과 협업을 하잖아요. 맞아요. 혹시 이번에 이제 뭐 헤이즈 씨랑도 했고 라비 씨랑도 했고 막 했지만. 러브콜 보내고 싶은 누구랑 같이 작업해보고 싶은 형 있어요? 선배님? 어, 많아요. 누구? 저, 어, 사실 지금 나온 이제 지코 형이랑도 한번 해보고 싶고 어필한 적 있어요? 해본 적 없어요. 한 번도 없고 한 이제 번, 예. 네 이제 뭐 크로스 형님 그리고 딘 형님 다 뭔가 해보고 싶어요. 아 딘 씨도 형님들하고만 하시네요. 근데 딘 씨하고 지코 씨가 다 거기 그 패밀리잖아요. 네네네. 아 그러면 그 두 분한테 같이 그 회사에 메시지 하나 남겨주세요. 이런 스타일의 음악 뭐 하고 싶다고. 아 좀 저는 어려우니까 어려워서 네. 뭔가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듣고 계신다면 기다리고만 있겠습니다. 아, 아 거기는 보컬 좀 내 장점이 잘 안 드러나도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의향이 있어요? 라비 씨랑 다르게? 왜냐면 어쨌든 네. 이제 왜냐면 뭐 맞아요. 네 인정. 네. 예, 그래서 딘 씨하고 지코 씨 나중에 우리 하성훈 씨와 네. 꼭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든 만나서 예능도 할 수 있으면 좋겠고 아니면 네. 또 음악 작업 꼭 같이 맞아요.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진짜 너무 팬이어서 진짜로 뭔가 같이 뭐 한마디라도 조금 제 목소리가 뭐 쓸 수 있다면 네. 네, 뭐 좋은 경험이자 또 배움으로서 한번 네. 어, 경험해보고 싶어요. 와, 연락 부탁드려요. 네. 자 계속해서 1위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공개합니다. 지금 있는 그곳이 바로 축제의 장입니다. 컨셉장인 엄정화 씨가 추억의 솔로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축하!
페스티벌 흐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름 시즌송이잖아요. 또 라비씨하고 함께한 여름 음악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써놓은 곡 중에 이번 앨범에는 실리지 않았지만 하성훈씨 네. 뭐 여름 음악이라든지 혹은 우리가 좋아하는 뭐 버드나 이런 식의 음악 옷공말 뭐 네. 이런 스타일의 음악도 많이 써놓은 거 있나요? 일단은 있어요. 뭐 써놓은 것도 있고 받은 것도 있어가지고 저랑 제일 잘 어울리는 곡 있어요. 되게 귀여운 곡. 귀여운 곡. 제목이 이니미니 마이니모라고. 오! 이니미니 마니 마이니모. 네. 네. 그런 곡도 있고. 네네. 아, 제목만 이렇게 알려줘도 나중에 또 부제로 제목 쓸 수 있는 거니까. 네. 오, 기대된다. 또 키워드가 영화인 그런 곡도 제가 들어봤는데 하성훈 씨 너무 곡 좋아서 네. 자작곡이죠? 네, 그거는 이제 영화 한 편 볼까 하는데라는 곡인데요. 네. 그 곡도 네, 아직 못 들려드리고 있어요. 정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정말 그 곡은 나중에 네. 다음 앨범에 또 하성훈 씨 느낌의 자작곡으로 꼭 채워주실 때 넣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말 오늘도 바쁘게 달렸네요, 진짜. 아, 너튜브. 네. 홍보 좀 짧게 해주세요. 너튜브에서 하성훈 씨가 이런 걸 하고 있다. 네네. 뭐 너튜브에서 구름이팀이 예. 하고 있는데요. 구름이팀에서 이제 뮤직비디오 비하인드가 네. 아마 재미난 것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 그러면 봐주시면. 그때 그거 공개해주시면 안 돼요? 바스트샷? 그러니까요. 그거 받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이 만든 거 말고 하성훈 씨가 필요한 하성훈 씨가 보는 시각에 좋은 샷들을 이렇게 네. 좀 넣어주시면. 그게 담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만약에. 네네. 요즘에 얼빡샷이라고 아시죠? 아. 얼빡샷이요? 네. 얼굴을 타이트하게. 얼굴만 이렇게 딱 찍는 거예요. 아, 네. 네. 그런 거 카트 위주로 편집해 주시면 한번 뮤직비디오 감독님에게 여쭤보겠습니다. 그거는. 네. 네. 얼빡샷들이 좀 있는지. 네, 네. 아, 다음 뮤직비디오 때 한번 따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선배님 이렇게 얘기하시는 네, 거니까. 네. 옆에서 오세요. 따라가셔서 한번 찍어 주셔서. 네. 네. 아, 이번에도 밤새고 촬영했어요? 네. 아, 이번에는 거의 이틀을 밤새고 했는데 와 근데 진짜 쉽지 않았어요. 제일 마지막에 그럼 밤새고 가장 마지막에 찍은 씬이 어떤 씬입니까? 근무 씬인데요. 마지막 근무 씬이 그 너무 힘들었겠다. 초록색 배경 그 네. 되게 방 안에서 근무하는 네 그게 마지막 촬영이었어요. 거의 뭐 제정신 아니었겠는데요 그때는? 다들 그때 아침 6시인가 7시였는데 그때 이제 거의 밤을 샌 채로 이제 출근을 네. 쳤죠. 하고 바로 그냥 출근 시간에 맞춰가지고 퇴근을 하셨군요. 네네네. 아 여러분 그 샷 많이 좀 검색해서 봐주세요. 네. 아니 선배님 지금 끝나는 멘트 할 때쯤 궁금해서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요. 끝날 때쯤 해서 또 물어보고 이러면 오늘 계속 저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니요. 최근 솔로 가수 1위 공개할게요. 네, 이분은 예술을 하기 위해 태어난 분 같아요. 노래, 작사, 작곡, 연기까지 모조리 특급으로 자라는 올라운더 아이유가 최근 솔로 가수 1위 차지했습니다. 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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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이유 블루밍 흐르고 있습니다. 겟 레디 이 곡을 끝곡으로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해야 될 텐데요. 하성훈 씨 네. 너무 아쉽습니다. 아유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와, 재밌었어요? 너무 네네 너무 또 너무 많은 걸 알고 계셔서 네. 제가 오히려 더 이렇게 막 대답도 이렇게 계속 답변을 해드리고 네, 심야 아이돌 오디오쇼 제가 즐겨 듣거든요. 네. 그때 진행할 때랑 오늘 이렇게 함께 진행할 때랑 뭐 어땠습니까? 사실 이제 심야 아이돌에서는 제가 어쨌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에너지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네. 여기서는 또 이제 좀 게스트의 자리로 네, 좀 조용하게 네. 좀 이렇게 또 게스트에 맞게 또 하고 갑니다. 아, 오늘 정말 너무 즐거웠고요. 더 좋은 음악 많이 만들어 주시고 네. 여름에 또 시즌송 제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늘 사랑해요 외치면서 인사할게요. 귀엽게 해주세요. 네. 둘, 셋. 아무튼 하늘 분들 이제 좀 많이 오래 기다리셨는데 네. 너무 기다려서 너무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이 이쁘게 지켜봐주세요. 하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제가 할게요. 아, 아웃에서. 네. 해봅시다. 반대로. 반대로. 성훈 씨 보세요. 반대로 보세요. 어, 잘해. 아, 이거 이거네. 아, 이 뒷발이 이게 포인트구나.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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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인트네. 이런 게 아니고. 쳐줘야 돼? 그냥 접는 거 이렇게 접는 거. 아, 이게 이게 이게. 야, 이거 생각보다 힘들다. 다리가. 이렇게 접는 거예요, 접는 거. 힘들어, 힘들어. 생각보다 힘들어. 근데 여기서 이제 어깨까지 같이 하는 거예요. 웨이브를 해줘야 돼 또. 아씨. 야, 이거 힘든데. 박소연의 Love Love Game, Love Love Game. 박소연과 함께 즐거운 사랑 노래하네. 박소연의 Love Game.